할아버지, 제 말 안 들리세요? 잡아당겼어, 손. 손 잡아당겼어. 안 돼. 얘기는 있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저 할아버지 혹시 못 들으시냐, 잘? 가만 있어! 울지 마 말고 한번 얘기를 해봐. 임신한 상태에서 자살을 했어, 지금.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고. 고. 오늘은 얘기 우선. 안 간다,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여기 그때 이상했잖아. 얘기해보자. 응. 여기 앞에가 배교예요, 지금. 산 속에 있어, 지금 배교가. 와, 여기 기운이 왜 이러냐? 무슨 소리야? 들어가봐, 들어가봐. 와, 완전 습해서 그런가. 기운이 이상하다. 냄새가 엄청 드시. 할아버지, 제 말 안 들리세요? 무서워. 와, 얼굴, 우와. 겉모습 같은 거, 와. 왜 이렇게 심하냐? 와, 엄청 심하다, 와. 할아버지, 뭐야? 산으로 왜 산 쪽으로 가냐? 여러분 지금 나갔어. 아이씨. 할아버지가. 내려봐, 내려서. 잠깐만, 이쪽에 빛이 많이 보자. 안 보이시면 못 보이시면 책일 수도 있으니까. 뭐야? 와. 잠깐만, 이러는데. 한 번 할 때, 그냥. 야, 누가 잡아당겼어, 잡아당겼어. 또 잡아당겼어, 손. 손 잡아당겼어. 너무 무섭는데, 여기. 뭐야. 아씨, 다 버렸어, 아. 오. 할아버지가 이쪽으로 갔어요, 여러분들. 할아버지가 이쪽으로 갔어. 뭔 길이야? 도대체. 뭐야? 여러분들, 할아버지가 왜 간지 알았어. 오늘 여기 지금 이쪽으로 처음 한 할아버지가 이제 나와가지고 저쪽으로 갔거든. 야, 가.
안돼. 여기는 있으면 안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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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우선 여러분들 내려가서 얘기해줄게. 저기 여러분들 조상터가 겁나 세요. 겁나 세. 저 조상터가 저런데 저런 몇자리 함부로 들어가면 안돼. 저는 묘 함부로 들어가면 안돼. 저기 겁나 세네. 어 뭐야 할아버지. 뭐야 할아버지 나온다. 저기 서 있네. 저기 앞에 서 있어. 우리 가는 거 보고 있네. 저기가 여러분들 묘가 하나 있었잖아. 위로 또 묘가 또 있어. 묘가 또 있어요. 두 개가 더 있어. 두 개가 위에 보면은 엄청 백발 있죠. 백발. 백발 할아버지가 지금 방금 봤던 할아버지 말고 더 연세 지그대 할아버지가 상투를 들어쓰고 상투 사카 쓰고 저 위에 묘지 위에 지금 앉아 있어요. 저기는 저는 저는 저기 저는 잘못 들어가면 안 돼. 가자 가자. 어? 뭐야? 뭐 지나갔어? 뭐 지나갔어? 여기 지금 처음 와봐요. 처음. 아 저기 묘가 있었네. 뭐야? 언제 왔어 할아버지? 뭐야? 아유, 아씨. 뭐야? 아, 언제 온 거야? 언제 온 거야? 개쩔었다 진짜. 와, 자 여러분들 폐교 앞이에요. 폐교 앞에. 잠깐만. 뭐야? 할아버지가 여기까지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서 방금 사카스 할아버지. 어! 여기서는 종종 우리가 방송할 때 구신 야 나 방금 말할 때지 자 그때 저기 예. 네. 검정색 물침 왔다리 갔다 한거 방금 보여줘서 저기 아 니가 계속 앞을 보고 있었었는데 내가 아까 여러분들 방송할 때 말했죠. 우리 교실로 들어오면은 이 창문 너머로 이 지금 나무하고 풀로 우거진데 여기서 자꾸 왔다 갔다 교실로만 들어오면 꼭 이래. 마주친 뒤로 찾고 이제까지 그런 적이 없었잖아. 우리가 저기를 처음 올라갔잖아. 저기를 그럼 나도 진짜 할아버지 처음 봤잖아. 자꾸 지금 움직이네. 여러분들 이 글씨 뭐예요? 아 또마 방송은 보다가 어쩌다 오줌 재릴 수 있으니까 갔다 오세요. 잠깐만 여러분.
여러분들, 할아버지가 여기 앞에까지 지금 내려왔다가 저 위로 다시 여기 앞에까지 내려왔다가 뭐야, 씨, 어디 갔어? 야! 야! 뭐야? 어디 갔어? 뭐야? 야! 뭐야? 뭐해? 어! 뭐야? 니 어디 갔어? 날기지랑! 어! 날기지랑! 어! 어, 깜짝이야! 무서워. 아, 그렇더라면 안 되는데. 기운이 그 꼬마하고 똑같아, 지금. 어, 저기 그 꼬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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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가. 나가. 이렇게 여러분들 음기가 센 데로 와버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마이크로 몸이 약한 데다가 이런 데 들어오는 게 따라서 들어와 본 거야 이게 지금. 와, 뭐야. 와. 나가세요, 나가세요, 여러분들. 와, 어, 꼬마, 아! 뭐야? 지금 꼬마가 지가 그냥 나간 거야. 지가. 산 쪽으로 올라갔네. 산 쪽이 여러분들. 구신들이 더 있기는, 여기가 지금 기운이 더, 어! 더 세거든. 저기 여러분들이 지금 비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두 눈, 눈밖에 안 보이거든요. 얼굴, 눈에 지금 살기가 지금 우리를 쳐다보는 거야.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야. 꼬마랑 할아버지랑 같이 서 있어 지금. 할아버지는 눈 돌리고 있고 꼬마는 정면을 보고 있어. 다시 간다. 간다. 꼬마가 뒷걸음질로 해갖고 가네. 계속 지금 쳐다보면서. 형님, 저 앞에 와봐요, 저 앞에. 뭐야? 저 앞에 와봐요. 뭐? 뭐 지금 잘못 본 건가? 뭐야? 저 뭐야, 저거. 또 많이 들어가면 안 돼. 또 많이 들어가면 안 돼. 아, 꼬마. 야. 옆에 누구야? 할아버지 맞아? 친할아버지야?
친하라고 일하는데 왜 그렇게 딱 붙어 있어? 할아버지. 아, 저 할아버지 혹시 못 들으시냐, 잘? 잘 못 들으셔, 혹시? 들으실 줄 아는데 왜 대답을 안 하시... 할아버지! 예, 네, 말씀 좀 해보세요, 말씀 좀. 아까 계신 곳이 할아버지 계신 곳 맞죠? 그런데 지금 여기 왜 계시는 거예요? 아까 아침에 저기 계시다가 지금 또 여기 왜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꼬마는 좀 누구? 더 이상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 예. 기세다, 저 사람. 무서운 놈이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안 들려요, 잘. 좀 크게 얘기해주세요. 아니, 그냥 거기서 말씀하세요, 거기서. 그냥 거기서 말씀하세요. 혹시 자식들이 무덤을, 할아버지 계신 곳을 잘 안 찾아와요, 혹시? 형님, 지금 보이시죠? 할아버지 옆구리에 무슨 막 불구스름한 옷에 뭐 고름 같은 거 보이시죠? 어. 고름이라고 뭐 좀 그런 거에. 응. 거기가 자꾸 아프세요, 지금? 옆구리가? 나무가 박히셨어요, 나무가? 나무? 옆구리에 나무가 아프시다고. 자식들이 안 돌봐주니까 그렇게 되셨나 보구나. 꼬마는 가만 안 있을래? 부모님들 얘기하는데 가만 안 있어? 장난치지 말고 가만 있어. 할아버지 지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지금. 저놈 누구요? 형이요? 형도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할아버지한테는. 가만 있어! 야, 꼬맹이 가만 안 있어? 만만하냐? 저 꼬마한테 빙글빙글 겨르겨거리네요. 아까 좀 전에 그래도 난리다요. 쳐보지 마라.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저희가. 형은 모르겠어요. 나 팔아먹지 마라. 만만하면 전에도 옛날에도 나 팔아먹지만 나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 아, 하려봐. 안 보이셔도 돼요, 안 보이셔도 돼요. 아, 옆에 안 보이셔도 돼요. 여기서 보여요, 지금 다. 얼마나 아프신지 다 보여요, 지금 여기서. 니가 의사냐? 의사요, 니가? 그것은 니가 주작이다. 의사인 대기 하지 마라. 야, 이 씨반바 쓰레빠야. 얘기 맞아, 이거. 오, 씨. 처음에. 할아버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고, 다만 바라는 게 있다면은 할아버지 말씀 드렸으니까 여기서 아무 사고 없이 나갈 수 있게만 해주세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할아버지. 저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근데 그 진짜 그 꼬마 누구예요, 할아버지 진짜? 친 꼬맹이를 친할아버지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뭐였지? 아, 얼마 안 됐어요? 아. 할아버지, 그러면은 이제 얘기 들어드렸으니까 이제 금방 가볼게요, 할아버지. 그럼 가야지, 여기서 살래? 미친놈아. 이제 들어온다, 다시 산으로. 어? 저 문을 나가. 잠깐만. 안에 들어가지 말고 그냥 바깥에서만 봐. 네. 그만 쳐다봐. 거기 괜히 울린다. 네. 그만 쳐. 저기 여자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예전에 독강이가 있었던 자리야. 독강이가 있었던 자리. 근데 독강이는 아예 보이질 않네.
여자가 있는데 알았어. 불을 좀 내 좀 싫어하네. 불을 싫어해. 불을 비치면 안 되고. 저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야. 울지 마 말고 한번 얘기를 해봐. 너 어떻게 하다 죽었어? 약 먹고 죽었네. 약 먹고. 너 왜 이래 자살했는데? 뭐 때문에 그랬는데? 괜찮아,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줄 테니까. 어렸을 때부터 너가 자꾸 울먹하니까 내가 무슨 말인지 잘 몰라먹었잖아. 말이 좀 대박이야, 이거. 우선 자가 얘기를 했던 거 거기를 해서 들려드릴게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여자예요. 아버지 그냥 놀잇감으로 살았네, 어릴 때부터. 남자친구가 그 사실을 알았구만. 그 남자친구가 이제 자가, 잠깐만 얘기하지 말아봐, 헷갈리니까. 아, 그 안 것이 아니라고 사실을. 아, 사실을 안 것이 아니라네. 사실을 안 게 아니, 그럼 뭐야? 사실을 안 게 아니면, 아, 저 여자가 임신을 했네, 임신을. 임신을 했어, 임신을. 아버지. 그것도 친아빠야, 친아빠. 근데 남자친구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던 거네, 임신한 사실을. 근데 저 여자가 남자친구를 엄청 사랑했네. 근데 임신한 상태에서 자살을 했어요, 지금. 아,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불쌍해 죽겠네. 불쌍하네, 저거. 뭔데? 남자친구 있는데 한 번만 바래다 준다 주라 하는데 나보고. 내가 거기를 알 수가 없지.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다는데. 아, 내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미치겠네. 내가 저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천도제를 지내주는 것밖에 없어. 제가 한동안 사연이 안 좋았던, 구치인들한테도 제가 천도제를 안 했거든. 솔직히 제가 방송 초반에는 좀 여러 번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안 했지.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일 제가 여기 와서 천도제를 지내줘야 될 것 같네. 천도제를 지내면 여러분들 참 몸이 많이 힘들어요. 방송에도 지장도 있고. 천도제는 제가 방송을 안 해요. 거기에 집중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이 뭐 이거 어찌고 저찌고 뭐 그거 뭐 말이 많아가지고 제가 예전에 그 제가 천도제를 했던 그 사진을 찍어서 제가 그 사진 게시판에 올린 적은 있는데, 믿을 사람 믿고 안 믿을 사람 안 믿어도 돼요. 여러분들한테 믿으라고 내가 뭐 천도제를 지내놨잖아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나는 저기 앞에 있는 저 구신이 불쌍해서 해주는 거니까. 그러면은 내일 내가 오후에 올 테니까 날이 밝으면은 어디 가지 말고 여기에 있어.